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수년됐던 K리그1 20라운드 경기가 뒤늦게 펼쳐졌습니다. 후반기 재개 이후 승리가 없는 울산과 11경기 무패를 기록 중인 대구가 맞붙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 팀 모두 도쿄올림픽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많다는 것이었죠. 올림픽을 치르고 돌아온 선수들이 쉴 틈 없이 곧바로 기용됐는데요. 이들은 뛰어난 경기력으로 올림픽 탈락으로 인한 후유증을 잘 극복 중이라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올림픽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홈팀 울산은 원두재 이동경이 선발로 나섰고 벤치에도 서령우와 이동준이 대기했죠. 대구 역시 올림픽 대표팀의 센터백 김재우, 정태욱이 나란히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난주 서울과의 경기에서 내려앉은 수비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울산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눈에 띄게 바뀐 건 없어 보였습니다. 울산의 주요 공격 루트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 박포의 개인 능력을 앞세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박포의 온더블 능력을 활용해 수비를 끌어내고 혼자만의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막기 힘든 공격이었죠. 다만 지붕시에 박호를 제외한 나머지 2선 선수들의 움직임이 정적이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울산의 공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이유였죠. 또 다른 공격 루트는 크로스였는데요. 측면을 넓게 활용한 울산은 이날 무려 20개의 크로스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위주의 공격은 대구의 수비진이 막기에 큰 어려움을 얻었습니다. 물론 크로스 덕분에 한 차례 PK를 얻어내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을 제외하면 울산의 크로스 공격은 상대를 위협하기에는 부족했죠. 왼발 크로스가 박스 안쪽을 향했고 박호가 그것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박병현과 함께 넘어지며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엄청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여기서 갔습니다. 이쁘네요. 이 같은 공격 과정에서 울산은 많은 선수들을 2선 위로 배치시킵니다. 측면은 좌우 풀백들에게 맡기고 중앙에선 3명의 2선 자원에 더해 후방의 고명진까지 높은 위치로 전진하는데요. 2명이서 지키고 있는 대구 중원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시킵니다. 대구 수비에서 수적으로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울산이 그 부분을 노리죠. 스타일대로 대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한 번에 비수를 꽂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공간 쪽을 보면 고명진이 쫓아갔습니다. 덕분에 후방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원두재에게는 많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구는 원두재에게 압박할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두 명의 미드필더로는 중앙에서 밀고 들어오는 울산의 공격을 자리 지키며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혹여나 원두재를 따라 나올 경우 그 뒤에선 큰 위험부담이 생깁니다. 평소에 대구라면 전방의 선수들이 열심히 수비를 도우며 그 부족함을 메우는데 아무래도 더운 날씨로 인해 이제는 체력적인 부담이 생길 만한 시점이죠. 게다가 대구의 전방 선수들은 가뜩이나 나이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김재우의 부상으로 김진혁이 이른 시간부터 수비로 내려간 게 아쉬웠습니다. 오랜만에 압박에서 벗어난 채 경기를 하는 원두재는 마음껏 실력을 발휘합니다. 지난 시즌에 보여준 리그 베스트 투 활약을 펼쳤습니다. 패스였는데 많아요. 그리고 원두재 오늘 원두재 이렇게 전방으로 넣어주는 패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김태환이 원두재에게 오늘 원두재 이분의 네. 우세훈 양 팀 선수들 통틀어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또 원두재고 이동준이에요.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줍니다. 더욱 과감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또 다른 올림픽 멤버 정태욱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뿐 아니라 공격 전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올림픽에서 전 경기를 소화한 정태욱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법도 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동점골까지 성공시키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죠. 마지막에 전반 마지막에 정태욱이 정태욱
동점 1대1 동점을 만드는 태국 FC입니다. 후반전에는 울산의 이동준과 서령우가 투입되며 또 다른 도쿄올림픽 멤버들이 팬들 앞에서 복귀신고를 치렀습니다. 서령우는 대표팀에서와 달리 왼쪽에 배치되며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보여주는데요. 반대쪽에서는 이동준이 빛났습니다. 올림픽 내내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던 이동준은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컨디션으로 측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넘칩니다, 넘쳐. 네. 이동준에게 조금 가리세요, 이동준! 태클 걸렸고요! 아,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막아내는 걸 보세요. 예. 장기인 스피드를 살려 우측면을 무기 이동준은 결국 이날의 결승골까지 만들어내는데요. 얘가 머리에 맞췄죠. 원두지의 패스를 받아 리어 포스트를 노린 빠른 타이밍의 슛으로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동준 박사적 재능! 이동준! 이동준! 이동준이 이번 울산 분수에 돌아왔습니다. 2대1 울산 현대! 저런 슈팅 타이밍을 보여준다고요? 경기는 그대로 울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어렵게 이기네요. 네, 리그에서 4경기만이죠. 4경기만에 승리한 울산이 되겠고요. 치열했던 승부와는 별개로 몸과 마음 모두 지쳐있을 도쿄올림픽 멤버들이 기죽지 않고 잘 회복 중이라는 걸 보여준 다행스러운 한 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